어쨌거나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. 아, 네. 이름이 어렵죠. 이런 패턴도 동물들한테 볼 수 있다. 예, 네, 맞습니다.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. 근데 우리 지난주 배웠던 미분 곡선처럼 이름만 어렵지 설명을 들어보면 또 쉬워요. 아, 그래서 그래요? 어린 친구들이 쉽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. 이게 사실. 그래서 보로노이 다각형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네. 텐데 네. 자, 임의로 점을 막 찍어요. 그리고 이 점들을 되도록이면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점들을 연결해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. 네. 어, 네. 예, 이 과정을 들로네 혹은 델로네 삼각 분할이라고 부르거든요. 어, 네. 그렇게 이제 분할을 했으면 그 삼각형들의 외심을 찾아 연결해 주면 예, 그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하고 이 네. 델로네는 사실 이게 듀얼 관계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걸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고 이걸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야, 그럼 저와 밥은 듀얼 관계. 저를 찾으면 보통 밥이야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밥을 찾으면 보통 근처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렇죠, 어딘가에서. 예, 예, 예. 그렇죠. 어, 그렇군요. 또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별 관할 구역을 분할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. 어, 공공기관을 점으로 생각 생각해 보면 네. 보로노이 다각형이 바로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이 되는 거고요. 아, 그러네요. 또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경제성뿐 네. 아니라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건축의 디자인에도 아, 사용되고 또 도시를 설계할 때나 로봇이나 GPS에서 최단 경로를 찾을 때에도 활용이 됩니다. 아,